그나저나 여기가 지금 자리를 못 잡네, 이 자리를. 여기가 새로운 뉴페이스. 아, 입센 언니. 한마디로 마성의 입담을 가진 여인이지. 아, 이영자 씨 오셔야죠. 아, 왜 그래요? 야, 아, 저런 거는 다 이혼해야 돼. 야, 다 헤어져. 이미 오신 거 아니에요? 야, 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. 야, 이거 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입센 언니 누가 있을까요? 자,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이분이 마성의 이런 명언을 남겼어. 남자는 그 누구도 자신의 하녀와 결혼하려 하지 저는 않는다. 이 명언, 저는 이 명언 압니다. 그래서 누군지 알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자, 하시죠. 자, 마성의 입담으로 마성입니까? 갈팡질팡 중인 연인들에게 거침없는 참견을 해줄 거예요. 아, 이분이구나. 여러분, 박수로 맞아주세요.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. 아, 올 사람이 왔네요. 아, 오셨네요. 아, 레전드 오브 레전드.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. 아, 든든하다. 여자가 바뀔 수 있죠. 저는 좀 반대 예상이 되는데. 반대요? 이 순간이 진심일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진심 같지 않아요. 아. 그런 거 중얼중얼한 남자 진짜 매력 없어요. 하지 마. 근데 우리 갑정은 씨 그 어록 저도 네. 들어봤는데 남자는 그 누구도 자신의 하녀와 결혼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결국은 해석이 네. 중요한 건데 이제 보통 많이 이렇게 엎어지는 연애를 그치. 하잖아요. 엎어주고 헌신하고 다 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남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전혀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엎어지기만 하는 연애를 하는 여자를 결국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, 남자들은. 맞아요. 아니 고수의 고수를 만났는데 좀 궁금한 거 없어요? 비혼의 그 마인드를 지금은 갖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결혼이 꼭 필요한 건지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 그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결혼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맞아요. 있었어요. 그랬던 맞아요. 사람들도 진짜 많았고 근데 결혼이 뭔가 꼭 인생에 있어서 꼭 거쳐가야 될 관문이 아니라 네, 도저히 아니라면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. 확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. 제가 10년 전에 아,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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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 말씀 지나치시군요. 아니요, 나 진짜 아니야. 아니, 저 진짜 10년 전에 네. 이맘때 결혼을 했었거든요. 아. 안 그래도 다들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혼 앞두고 고민이실 때 요것만 빼면 결혼할 계획이 괜찮은데 괜찮을까요? 막 이렇게 하는데 치명적인 안 좋은 게 있어. 사람이 절대 그것만 빼지지 않더라고요. 그쵸.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.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. 골라 쓰는 거다. 이렇게 얘기하길 맞아 이랬는데 좋은 거를 보고 그걸 골라서 그걸 선택하면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.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예요. 아 이거는 네. 내가 그렇게 스윗하게 했나? 갖고 있으려고요.